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며 양팔이 자유로워졌고 이를 통해 도구를 발명하여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허나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에서의 존재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도구 없는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같은 조건에서 동물들이 인간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날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분야별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동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의 능력을 감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도구 없이 점프를 하는 인간의 능력은 육상의 높이뛰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은 2m45인데 이는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의 기록으로 그의 키는 1m95cm입니다. 즉 세계 신기록이지만 자신의 키보다 2배도 아닌 1.5배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벼룩은 상상을 초월하는 점프력을 보여줍니다. 대략 1.5에서 3mm의 크기로 성장하는 벼룩은 날개가 없는 곤충이지만 날아다니는 곤충에 뒤지지 않을 만큼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긴 뒷다리로 최대 18cm의 높이까지 점프할 수 있는데요. 이를 벼룩의 몸 크기와 비교한다면 벼룩은 자신의 몸보다 60에서 120배 되는 높이를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으로도 상당한 거리를 점프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기록으로는 최대 33cm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자신의 몸보다 110에서 220배 더 멀리 점프하는 거리입니다. 이를 1.8m 신장의 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직으로는 최대 216m, 수평으로는 최대 396m를 뛸 수 있어야 벼룩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도망가거나 팔다리를 사용해 저항하는 것이 몇 안 되는 방어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동물들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중 용노래기는 차원이 다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라오스 등지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용노래기는 학계에 알려진 것도 최근일 정도로 새로 발견된 종입니다. 크기는 다 성장해봐야 3cm 내외 수준이지만 위기의 순간에서는 천적에 경고하기 위해 시아나물을 배출하여 방어에 나섭니다. 시아나물은 흔히 청산가리로 불리기도 하는데 과거 나치가 가스실에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매우 유독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용노래기가 내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용노래기가 붉은색을 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인간으로 알려진 우사인 볼트는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울 당시 평균 시속 약 37.6km를 기록했습니다. 스타트를 무시하고 그가 기록한 순간 최고 속도를 보더라도 시속 약 44km 수준이어서 시속 50km를 넘긴 인간은 현재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속 50km는 동물들에게는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얼룩말부터 많은 동물들이 이를 가볍게 넘기는데 그 중에서 페레그린맨은 단연 압권입니다. 페레그린맨은 조류뿐만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빠른데 측정된 최대 속도는 시속 약 389km였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보다도 빠르고 국내 KTX보다도 빠른 속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페레그린맨의 먹이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의류 없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의류의 디자인과 색을 바꿔야만 몸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헌데 200여 종의 도마뱀 중 하나인 카멜레온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변 환경의 분위기에 맞게 몸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주변 기온에 따라서도 몸의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색상 변화를 통해 카멜레온 간 의사소통이나 기분을 표현한다고 밝혀졌을 정도로 카멜레온의 색상 변화는 화려합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패턴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카멜레온 피부에는 빛을 반사하는 두 개 층이 겹쳐 있는데 두 개 층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면서 나노 결정 구조는 변화합니다. 나노 결정 구조의 변화는 흡수하는 빛의 파장을 변화하게 만들고 이는 카멜레온의 피부색을 시시각각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TV에서 성대모사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를 능가하는 새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금조가 그 주인공입니다. 금조는 조류치고는 수명이 긴 편이고 다른 조류보다 늦은 5에서 6세에 번식을 시작하는데 이런 특징보다 금조를 상징하는 건 모방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소리나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까지 모든 소리라는 소리는 모방해서 재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따라하는 수준인데 그냥 녹음기라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인간이 따라하면 비슷해도 인간의 목소리라는 것이 구분되지만 금조가 따라한다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휘파람, 전기톱, 사이렌, 카메라 셔터, 개 짖는 소리, 휴대폰 벨 소리, 인간의 목소리, 오토바이, 전자기타 등 열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따라합니다.
인간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도구 없이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수중에서 발전 능력을 통한 전기로 먹이를 잡아먹기 때문에 전기 생산은 이들에게 일상적입니다. 전기뱀장어는 성장했을 때의 길이가 1.8에서 2.4m 정도고 15년 내외의 수명을 보여주는데 보통 남미 지역의 민물에서 서식합니다. 이들은 전력을 저장하는 세포를 갖고 있고 양 옆구리에서 최대 860볼트에 이르는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발전하게 되면 전기뱀장어도 일시적으로 방전이 됩니다. 보통의 인간과 알파인 아이벡스가 등반시합을 펼친다면 알파인 아이벡스가 인간을 넘어설 것입니다. 알파인 아이벡스는 주로 험준한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 부근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헌데 직립보행을 하지 않는 동물임에도 경사가 가파른 곳을 잘 오르거나 장애물이 놓여있어도 특유의 점프력으로 이를 잘 넘어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식지 부근의 땜벽을 오르는 모습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초식인 알파인 아이벡스가 풀에서 미네랄을 얻을 수 없어 오르는 것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파인 아이벡스가 보통의 인간보다 등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소 상처를 입었을 때 피부는 재생 능력을 발휘합니다. 재생하는 피부는 상처를 치유하고 어느 정도의 흉터만 남긴 채 정상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도한 상처는 재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고 절단 등의 사고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점박이 도룡뇽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룡뇽은 다리와 꼬리가 절단이 되어도 몇 주 내에 기존과 동일한 구조로 완벽하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도룡뇽은 천적에게 잡혔을 경우 탈출을 위해 스스로 꼬리를 절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룡뇽은 눈의 망막이나 수정체 등의 기관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도룡뇽의 재생 유전자가 항상 활성화 상태라는 주장,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른 기관보다 먼저 생성되고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해답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간이 극한 환경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곰은 극한 환경을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생존 능력이 대단합니다. 관절이 없는 8개의 다리로 이동하는 물곰은 최대 크기가 1.2mm밖에 안 될 만큼 작습니다. 그렇지만 생존 능력은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입니다. 확인된 물곰의 생존 능력은 150도 이상의 고열에서 몇 분간 생존이 가능하고 영하 200도에서는 며칠, 영하 272도에서는 몇 분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수압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과 초당 최대 900m의 속도의 충격까지 생존했습니다. 수분 없이는 10년의 생존, 말라붙은 이끼에서는 120년간 동면에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동물이 견딜 수 있는 방사선의 1000배 높은 강도에도 생존했고 공기와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10일간 정상적인 활동부터 번식까지 했다고 하니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불사해파리는 무한합니다. 다른 해파리와 다르게 불사해파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평소와 달리 주변에서의 온도나 염분 농도가 변화하거나 굶주림, 몸의 일부가 손상이 가해질 때 성숙했던 몸을 미숙한 몸으로 되돌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몸을 뒤집어 촉수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 세포가 된 뒤에 다시 그 세포 내에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어린 해파리로 성장해 정상적인 해파리가 되는 패턴입니다. 불사해파리는 이런 성숙, 미성숙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서 수명이 무한인 것인데요. 더구나 이러한 과정은 48시간 내에 이루어져 변화의 속도 또한 매우 빠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